장관직 걸라는 겁니다. 한저격의 나비 효과는 과연 어떻게 불지도 궁금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뭔가 증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확보하셨는데 지금 말씀만 안 하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는 겁니다. 자기 직은 안 걸고 네 직만 걸자는 건데 논란입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 우리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의겸 의원이 흔들었던 그 자료 신빙성 없는 자료다. 구글만 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한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직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수현 교수님. 교수 직 걸고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살벌하네요. 예. 직을 건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본인 직이 아니라 상대방의 직을 걸고 수사라고 하니까. 상대방 직 건 건 쉬워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쉬워요. 당신 직 걸고 해라. 나는 안 건다. 이거 쉽잖아요. 사실 너무 쉬워. 지금 김의겸 의원이 연일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좀 안쓰러운 점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개별 수사할 수 없음에도 대북 코인 수사하려고 미국 갔었지. 그러니까 넌 탄핵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응, 나 그것 때문에 미국 간 거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본인은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 뇌피셜을 근거로 자기의 의심이 맞다는 얘기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한동훈 장관의 직을 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네.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의 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뇌피셜일 뿐이었고 증명할 수 없다면 본인의 직도 걸 수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도 지적했지만 그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고 뭐 한동훈 장관이 억지로 연출을 했다 예. 이런 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런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예전에도 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뭐 전시 관련 전시를 할 때 네.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는 얘기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김의겸 의원이 하는 말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람들이 과연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예. 본인의 어떤 말의 신빙성 같은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본인은 한동훈 장관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그 몰입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까지도 막 드러내는 지경에 왔거든요. 소위 코인게이트. 코인게이트를 얘기하고 이따가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 이화영, 이재명, 이해찬 쌍방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까지도 막 엮어서 하고 있거든요. 김은경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들으면은 정말 뜨악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내가 저격하겠다는 예. 거에 너무 지금 휩싸여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전용기 의원님 네. 하도 김의겸 의원이 확신에 차서 이거는 한 장관이 탄핵감이고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출장 간 거다. 이거 불법이다. 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라디오 DJ가 근거나 증거나 증언이 있냐. 없다. 아직은 없다. 당당하게. 없다. 하지만 한동훈 직 걸어라. 뭡니까 이게. 이미 김의겸 의원은 직을 걸고 있죠. 어떤 직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활동들, 모든 네. 의정 활동들은 결국에는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안 건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예. 2년 뒤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정도의 뭐 지금으로서는 억측이라 불과하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직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김의겸 의원 듣기에는 전용기 의원이 지금 나의 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요. 예. 사실
모든 의정 활동을 일단 직을 걸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2년 뒤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해당 활동들도 직을 걸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두둔하니 두둔을 조금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억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수사 방식들이 우리가 조국 수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문제가 조국으로 귀결되게끔 하는 그런 사실 수사 방법을 저희는 보이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그 교수와 관련된 그 일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발견이 됐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혐의들을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다 온 곳 자체도 사실 어떠한 혐의를 더 씌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구글에서 나온다 하는 그 자료를 흔들면서 이런 것까지 너네 더 씌우려고 미국 간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에는 본인의 뇌피셜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혹시 모를 그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상 직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저게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거에 이제 예방을 그렇죠. 한다라는. 예,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김구겸 의원은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다라고 지금. 하지만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한 장관 직 걸라는 김구겸 의원의 주장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한동훈 장관 답변입니다. 정작 자기 거짓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 없다. 악수 거짓말. 아 이재정 의원이랑 한동훈 장관 악수 거짓말. 사과조차 없었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죠. 판독이 됐죠.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비디오 판독 두 차례 보여드렸어요. 김의겸 의원 주장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사실 사과 안 한다. 공직은 공직자의 것이 아니다. 도박하듯 직 걸라고 하는 말 국민들께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나 사과하라 이 말이죠. 이 도박하듯 직 거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강력계 형사 박승배 변호사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공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공직이고 국회의원 직이라는 것도 우리 유권자와 국민들이 부여한 신성한 직인데 본인들이 막 걸고 말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뭐 강원랜드 내 차키 걸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신성한 자리이니 발언과 행동을 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 같아 보이는데 네. 직을 걸라는 말은 스스로의 직을 건다는 말로 표현되는 게 더 합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직을 걸라고 할 때는 내가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인데 그만한 근거는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의겸 의원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든 느낌은 검찰이 사실 이 부분 수사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가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한정되죠. 검사법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 대북 코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따지자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범죄 혐의는 형법상 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무시무시한 혐의가 나왔어요. 예,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는 행안위에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인사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어허. 발언에서도 읽히거든요. 오 시장도 이제 서울 시장도 이제 여기를 딱 이제 얘기했다 이거요. 네네. 커졌어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시장이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연루돼서 뇌물죄를 범하였고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구속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광물 자원 사업 이권을 부여하였다는 뇌물 혐의인데 그렇죠. 뇌물은 부패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경제 범죄죠. 그렇죠. 이 문제와 대북 송금이 연관돼 있다면 어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예.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김의겸 의원은 이 문제를 애초에 인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혹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그래 이 검수완박 때문에 무슨 검찰이 이런 거 수사 못할 텐데 라고 했는데 지금 박성민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김기겸 의원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니네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엮으면 경제범죄로 수사할 수 있어 라고 길을 알려준 겁니까? 선뜻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 검찰이 검찰은 할 수 있어 사건과 엮어서 역으로 타고 들어가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경고인지 아니면 알려준 건지 좀 아리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검찰도 할 수 있군요, 이 수사를. 오세훈 시장도 당장 이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까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이 의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검사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려면 오세훈 시장도 모르는 걸 김의겸 의원은 딱. 양 사건을 엮을 정도가 돼야 검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묘하네요.